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우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하고 있는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축됨 없이 평소대로 활동하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우한 교민들의 상황을 보고받고 머무는 동안 안전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 여기에 모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절차상 교민들이 머무는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손을 흔들며 교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선 교민 생활시설을 수용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을 정말 가족 형제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역 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앙 정부나 그다음에 또 우리 충북도 그다음에 또 진천군, 음성군, 군 차원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불안해할 필요 없이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길 부탁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한편 3차 우한 교민이 귀국할 경우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이들이 임시 생활할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산을 방문해 주민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진천과 아산에 교민들을 추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앞서 진천군도 추가 수용은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해 중국 입국자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70명이 확인돼 능동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입국자는 옥천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제천 21명, 보은과 단양 각각 10명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중국 입국자들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고려해 카페 등 일부 사업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4일 도내에선 처음으로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지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땅값 보상 등을 놓고 주민들과 시행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5년 전 청주시 내곡동으로 이사 온 이상락 씨는 또다시 강제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자신의 집이 확장을 앞둔 테크노폴리스 사업 부지에 또 포함된 겁니다. 평생 살 집으로 생각해 공들여 지었는데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다 아깝지. 여기서 살으면 내 생에 걱정할 게 없는 건데 거기 가서 살려고만 볼 것 같으면 이 집벌이 잔이 그렇고 거기서는 조립식으로 다 선착해지고 살려고 그래. 강순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개발로 어쩔 수 없이 고향 마을을 떠났는데 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막막한 처지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보상가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가가 제곱미터당 45만 원 수준에서 책정됐는데 정작 이주 장소의 땅값은 30만 원 정도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쫓겨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냥 참 우리는 그냥 가기도 싫은데 어거지로 가게 돼 있으니 우리는 너무 억울해서. 이른바 이주자 택지의 공급 가격을 내리고 지작물에 대한 보상가를 올려달라는 요구입니다. 사업이지만 사업한지 함으로써 떠나게 되는 거니까 저희도 이제 사업 시행자랑 계속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어요.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조성 사업에서 토지 보상 대상자는 1,100여 명. 청주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시행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확장 사업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이른바 B급 감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충주시 유튜브가 이번에는 수달 공무원 충주시로 또 한 번 신선한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주시청 농정과에서 마케팅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달 공무원 충주시를 정진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주시청 7층에 위치한 사무실. 충주시 농정과 직원 충주씨의 근무지입니다. 모습은 수달이지만 어엿한 공무원입니다. 충주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에 충주시청 농정과에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된 충주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주 사가야 돼요. 면접까지 거쳐 채용된 충주씨는 실제로 시청에서 근무하며 농산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합니다. 최근엔 유튜브까지 개설하고 충주시 농산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가 알고 맛있게 즐기고 찾으실 수 있는 맛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특히 충주 사과 홍보곡인 사과하십시오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등록 한 달 만에 조회수 2만 회를 넘기며 전국의 충주 사과를 톡톡히 알리고 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 사십시오! 맛있는 사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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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충주 사과! 충주시는 앞으로 충주시에게 농산물 직거래 행사와 각종 축제 홍보 업무도 맡길 계획입니다. 충주 시민과 소통하고 친밀감을 느껴서 앞으로 충주 농산물을 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충주시 수달 공무원 충주씨가 전국의 충주 농산물을 각인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년 창업의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고들 하지만 분명 도전해 볼 만한 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 걱정인 단양에서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청년 창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단양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문지 씨.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한 브런치 카페 아이템으로 단양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손님이 적은 오전 시간은 게스트하우스 손님에게 직접 만든 조식을 제공하고 오후 시간에는 여느 카페처럼 운영합니다. 꾸준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컨설팅이라던가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연락을 주시면서 홍보를 해주시고. 유영찬 씨의 감성 흑백 사진관도 청년 창업 성공 사례입니다. 레트로로 부르는 이른바 복고 열풍에 흑백 사진이 주목받으면서 틈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겁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리모델링비 등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의 창업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제일 청년들이 제일 부족한 게 이제 금전적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임대료도 지금 단양군에서 지금 지원을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 첫 해인 지난해 6명의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50%는 4명이 타 지역에서 단양으로 이제 전입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단순한 숫자 의미보다는 우리 단양군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그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단양군은 타 지역 청년들도 한 달 이내 전입을 전제로 동일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는 내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17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 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충북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빙상과 알파인스키, 스노우보드 등에서 입상을 기대하며 종합순위 9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입 컨설팅 관련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욕설과 비속어 등을 사용한 충북 지역 현직 교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진행한 21개의 유튜브 영상에서 58회 이상 비속어를 사용했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A 교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제천에서는 산불 방지대책본부 발대식이 오후 2시 제천시청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문백 태흥산업단지 합동설명회가 오후 2시 문백 면사무소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1도, 충주 보은 영하 2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0도, 충주 9도 등 7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모레 새벽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